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자단께서 오셔서 인터뷰, 새 인터뷰를 한다고 해서 오신답니다. 긴장됩니다. 기대하세요. 새해부터 하셔가지고. 가운데 거 봐야 되네? 카메라에 잘 받는 얼굴. 아, 그래요? 얼굴이 커서 그럴 겁니다. 아, 대두형입니다. 최대한 작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있다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바탕시죠. 바로 들어가요. 쉰다고 제가 늘어날 것 같지 않아요, 내용이?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이주입니다. 부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네,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위원장님 그동안의 의정 활동 성과들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제가 보건복지원의 전반기부터 후반기까지 두 번에 걸쳐서 부위원장을 했습니다. 경기도 고령장애인지원조례가 있고요. 경기도 중장년지원조례, 그 다음에 저희가 경기도 장애인 자선형성지원조례, 그리고 경기도 인권증진을 위한 전부 개정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 조례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었고, 특히 이제 경기도에 이제 많은 장애인분들이 계십니다. 장애인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고 늙어가면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 부분들이 비장애인과 비교해서 많은 부분에 문제가 좀 생깁니다. 그런 부분들을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게 만든 경기도 장애인 고령장애인 지원조례가 있고요. 경기도 인권증진 지원조례를 개정했는데요. 이걸 통해서 이제 경기도가 인권을 통해서 경기도민이 모두 평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고요. 특히 인권증진특별위원회를 또 제가 만들어서 같은 위원님들과 함께 1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경기도의 모든 인권정책을 살펴보고 또 인권정책에 대한 또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고요. 2022년 새해 중점적인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실까요? 모든 인구가 고령화로 되고 있고 경기도도 고령화,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한 시군이 있고요. 이 고령화의 최고의 문제점은 치매라고 좀 생각합니다. 치매는 자신을 이제 잃어버리는 건데요. 그렇게 되기 전 단계가 인지장애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인지장애 개선을 위한 사업을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들 지금 하고 있고 그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올해도 매진할 계획입니다. 중장애에 대한 마음을 좀 다 보듬어주는 그런 좀 사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경기도의 중장애 심리 상담이라든가 중장애들이 모여서 행복하게 그 공간에서 나누고 또 마음을 나누고 봉사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사업을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새해 계획 중인 조례안들은 무엇들이 있을까요? 경기도 복지기술 지원에 관한 조례, 그다음에 경기도 장애인 안내견 육성에 관한 지원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는데 복지보장국, 복지장비를 만드는 사업들이 앞으로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봇이라든가 IT를 이용한 여러 가지 치매 예방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경기도가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조례를 좀 만드는 게 경기도 복지기술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반려견들을 좀 더 교육을 시켜서 그 반려견이 그 노인과 장애인들의 평생 반려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좀 추진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기도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 남은 기간 또한도 보건복지에서 열심히 경기도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서 활동할 것입니다. 경기도 복지가 경기도민들의 구석구석 스며들 수 있도록 경기도 복지정책을 함께 만들고 함께 고민하고 펼쳐가겠습니다. 새해 복 받으시고요. 새해에도 코로나 19 이기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부위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